아침에 28 기념탑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창기에 방송국에 들어가면 살벌의 냉기가 흘렀습니다. 그때 강적들에서 MBC에서 엄청나게 싸울 때 비정상과 싸우다 보면 어느 날 제 영혼이 털리는 걸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대구에 왔습니다. 경북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밥을 사주시면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다시 또 싸우러 갔습니다. 사랑하는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그때 대구 경북은 정미경과 한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할 때마다 느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될 때,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될 때, 두고 봐라, 두고 봐라, 나중에 니들에게 똑같이 갚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그때 생각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절하겠습니다. 우리가 정권교체가 됐는데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보수의 심장은 당당해야 합니다. 신공항 반도체 산업단지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그게 뭐라고 사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하면 꼭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문재인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끝났습니다. 판사 출신 남편과 검사 출신 저는 밤마다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무기징역입니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저의 DNA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중간 없습니다. 절대 회피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미경입니다. 경상북도 우리 대구 TK의 DNA와 정미경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 당대표 가출 사건이 났습니다. 그때 최고위원인 정미경은 어떻게 하든지 당대표를 달래가면서 파국을 막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굳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비난받을 일입니까? 준성맘이라고 비난하시는 분들께 우리 수준 높은 대구 경북이 혼내주십시오. 여러분,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정미경은 당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여러분이 대신해서 혼내주십시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걱정하십니다. 처음에 사심 없이 시작한 CBS 여론조사에서 저는 2등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2등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요즘 여론조사가 엉망진창입니다. 어제는 어떤 후보가 한 업체에서는 2등을 했는데 또 다른 업체에서는 7등을 했습니다. 이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제가 분석한 결과는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은 혼전 중입니다. 혼전 중. 그러면 결국 제 분석에 의하면 또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1등하는 사람이 1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압도적으로 정미경을 1등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결국 핵심은 우리 대구 경북에서 결판이 납니다. 사랑하는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게 갑옷을 입혀주십시오. 반드시 문재인 심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미경을 외쳐주십시오. 다시 하면 정미경 해주십시오.
다시